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듣고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 상의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태국에 30년 동안 사역하신 여성분이시만 행동하고 하시는 그런 정말 남성 이상입니다. 이제 남성, 여성 가르치면 요새 좀 문제가 좀 심한데, 그렇진 않고 하여간 구긋하게 일을 잘하시는 우리 송영자 선교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예. 사와디카 프라차 송락 툭탄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근데 조금 너무 부끄러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 있다라는 게. 그런다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중국을 가고 싶어 하다가, 중공이라고 부를 당시에 4, 5년 열심히 중국에 대해서 뭐 저리도 모으고 했는데, 제 생각에 남의 대타로 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대타란 말을 안 합니다. 제가 태국 선교사고 그 대타였던 그 사람이 중국 선교사였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교통정리 잘 해주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태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기도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갈 때 그 당시에는 다수의 교회들이 그랬겠지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가 선교가 이론이었어요. 전도사가 선교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고민을 안겨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내가 뭐 태국을 변화시키리라, 뭐를 뭐 뒤집어 엎으리라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저같이 기도한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의정부 성함교회 선교 불시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정부 성함교회에서 장단기 선교사가 발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신 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어려운 거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늘 감사하고, 제 별명이 주책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면 처음에는 지금처럼 몇 분들이 웃으신 것처럼 웃어요. 근데 제 설명은 계속됩니다. 웃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주님께서 제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삽니다 라고 하면 이제 조용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송용자 선교사, 한때는 GMS 선교사였었고, GMS 선교사였을 때 그 당시에 저를 여기 보내주실 때 계셨던 분이 아마 여기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번도 내역서를 받아볼 때에 제대로 된 내역서를 못 받아보고, 한 번은 한 달은 내역서만 받고, 또 한 달 두 번째 건너야 돈이 들어오는 달인데 늘 따라다니는 거 기본금 미달입니다. 기도 기본금 미담이에요. 이 글자 좀 안 지워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 때 건방진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저를 보내주시는 교회가 저기 선교가 이론이라 그래도요, 정말 교회에서는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는데 하다못해 신학교 동기라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아까 어떤 분이 개미군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라도 조금 모으겠건만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성함교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소리 물을까 봐, 친정 흉보는 거는 안 좋잖아요. 제 옛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친정 흉을 안 보고 싶고, 왜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거짓말은 또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못하겠고 친정 흉을 안 보려면 그거는 놔두고, 주님 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부터 주책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했는데, 한때 GMS 선교사였다가 비록 기본금 미달이 딱지가 다니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또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로, 명성교회 제가 참 감사하고 있어요. 오랜 동안
협력 선교사로 하다가 파송 선교사까지 해주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돌봐주셨다라는 것. 작년까지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많은 분들이 쓰시는 단어 자비량 선교사, 저는 몸 옆에 있는 몸을 아래로 돌려놓기로 하고 주비량 선교사를 계속 주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태국에 도착하던 첫날, 그러니까 중공 가겠다고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태국으로 가니까 전혀 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개만 알고 갔어요. 더운 나라, 불교국. 도착하던 날 첫날 밤에 저보다 일주일 먼저 데려놓은 아이들 여섯 명이 저보다 일주일 선배, 그러니까 저의 선임 선교사님이 벌려놓은 사역에 저를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여섯 명 데려다 놓고, 저는 도착하는 날부터 바로 사역 들어간 셈이죠. 말씀은 저한테 한 언어 끝날 때까지는 사역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날부터 이 애들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일단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또 저녁에 재우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사역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날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도마뱀 새끼 한 마리 보고 너무 놀래서 그러는 것도 어떤 애한테 들켰어요. 이게 새벽같이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완전히 말하고 걸어다니는 이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비록 여섯 명이지만 고아도 있었고 가난한 결손가정의 자녀도 있었고, 그 작은 숫자가 나이 어린 소녀가 아직까지도 벌써부터 윤락가를 경험했던 아이들도 있었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내 자식처럼 돌본다면 주님, 제가 키우지 못하는 제 자식 주님께서 잘 키워주시겠죠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도착해서 한 달 후에 어느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세월이 뭐 한 달 공부했다고 뭐 다 잘할 것도 없는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한 달이라는 세월 동안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선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 아니고, 큰 교회라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걸 저한테 확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한 달 동안에 이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이거는 태국의 모든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태국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는 예의범절 바르고 참 상류층 사람들은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예의도 바르고. 근데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 어느 나라나 다르고 그렇겠지만 정말 뭐 예의고 뭐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날마다 정말 울어야 될 수밖에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우선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이왕 저를 심부름하려고 시키려고 보내셨으면 한국말 다 잊어버려도 후회도 원망도 안 할 테니까 제발 이 사람들하고 말 좀 하고 삽시다. 이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야 선교를 하든지 아버지 심부름을 하든지 하지요. 그렇게 참 많이 울었는데 어떤 때는 이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요. 아버지 얘 아픈가 봐요. 어떡해요? 약장에 데려가서 물어봐도 뭐 어쩌고 하면 아 여기 없나, 데리고 약방에를 가면 약사들은 그래도 영어가 되니까 어떻게 되지 약사 주고 이런 식인데, 아 얘네들이요 저 보는 앞에서 제가 어른이 아니에요. 자기네 장난감이니까 막 뜨거운 국물 국그릇이 막 면상에 날아가면서 싸울 때도 있어요. 아버지 얘네들 싸워요 어떡해요, 눈에는 보여요. 근데 왜 그러는지 원인은 몰라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몰라요. 내 소리를 쟤네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통하지를 않죠. 그 상황에서 급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어떡해요? 순간적으로 아버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얘네들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하고는 겨우 가서 곧 며칠이 있으면서 귀로만 들은 풍을 하나 둘 셋 열 가지는 쉴 줄 알고 뭐 안녕하세요 어쩌세요 몇 마디 알고, 그 다음에 성경 목록 뭐 아 요거는 요거구나 요거는 요거 다 아는 게, 66권 다 아는 게 아니라도 몇 개 좀 낯익은 게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신 말씀 이리 와봐 성경책 펴라 그러고 거꾸로 드는지 바로 드는지 저보고 펴달라면 못 펴줘요. 그러고는 어디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천천히 읽어봐라, 이게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걔네들이 몇 프로를 알아들은지 저도 몰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태국말 영어 단어 섞여가면서 하면은 가만히 읽으라고 해놓고 이제 혼자 자책하는 거. 너 웃긴다. 걔네들이 천천히 읽는다고 알아듣고 빨리 읽는다고 못 알아듣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래도 열심히 들으면 참 신기한 거는 들어서 들은 풍월 중에 아는 단어가 서너 개가 걸려들 때가 있어, 단어만. 아, 요건 사랑인데, 요건 믿음인데, 요런 식으로. 근데 전혀 하나도 안 걸려들 때가 있으면은 혹시나 싶어서 몇 절부터 몇 절 맞냐 그러면 걔가 어 하면은 이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펴와서 그래 놓고는 손을 잡고 참 한심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설명을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직접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얘는 이 상황이 지금 뭔 상황인지 몰라도 다급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눈물 날 거고요. 저는 제 처지가 이게 하나님이 심부러워갖고 이게 뭐냐 싶으니까 저는 저대 각자 각 서름에 시큰 울다 보면 어쨌건 속은 후련해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속은 후련해지지 저만 아니고 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번 거듭되면서 가정에 변화가 있고 아픈 아이들이 안 아프고 싸움이 잦아지고 주님께서 평강 주신 걸 느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심지어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열쇠 하나 달라고 새벽기도 혼자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한 달 동안 학교를 어느 학교 안 갔으니까요. 한국 시간 맞춘답시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고 그 시간 맞춘다고 뛰어댕기면서 열쇠 갖고 혼자 새벽 날마다 하고 금요일 되면 철회하고 한국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개가 너무 많이 덤벼요. 무서워서 딱 돌아가고 싶은데 뒤돌아가나 교회까지 가나 거리가 비슷하게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왜 뒤로 후퇴를 하냐. 그리고 교회 딱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놈은 개새끼들까지 내가 기도 제목에 올리게 생겼어요. 쟤네들 정리 안 해주면 난 내일부터 안 와요. 그럴 정도로 참 진짜 웃기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살면서 만 4년을 그 아이들과 사랑의 집 1, 사랑의 집 2 하면서 식구가 참 많이 늘었어요. 수십 명씩 두 집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내 자식처럼 하다가 제가 팀에서 나온 게 아니고 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같이 팀 6가정 11명이 저는 싱글이었고 참 재미있게 잘하다가 한 가정 또 한 가정 두 가정은 나갔지만 나간 이후에 팀장이 팀 사역 그만하겠다고 팀을 해체를 시키니까 나머지 세 가정은 뻥 떠서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오갈 데 없는 세 가정 중에 저를 부러워했어요. 나머지 두 가정은 그래도 언어라도 다 맞췄지 않냐. 한국 가면은 안식년 왔다 그래도 핑계될 거라든지 우리는 언어도 안 맞히고 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니까 올 때 기도를 건방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교회에서는 보내니 많이 이것도 고민을 하고 당회를 못 열고 하는 판에 종신하겠습니다 뼈 묻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종신한다 뼈 묻겠다 해놔놓고 팀 해체됐다고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 어떡합니까? 주님 난 주책이니까 주님 이름값 하게 해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어떻든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해체하고 나니까 팀을 해체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 돌본다는 핑계로 울타리 안에 동고송수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아무리 옛날 얘기라도 성암교회 전도사 사례비 20만 원 가지고 와서 그 20만 원 가지고 주책이라는 이름하고 매칭시켜갖고 살았어도요 가끔은 큰 소리를 쳐요. 다른 선교사님들 선교비는 많이 받는데 오는 날짜가 틀려요. 가끔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써야 될 때가 되는데 돈 없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선교가 뭔지 이론이던 그 교회가 송용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일 두 번 지나거나 월요일 날 딱 보내줘요. 그러면 목요일쯤 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리 11조로 먼저 들여놓고 은행 가서 찾아보면 와 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몇백 밭 한번 아 선교사님 나 500 밭 좀 빌려줘. 내가 제일 부자다. 난 빌려주면서 살아. 그리고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부잔 척하고 살아봤던 적이 있는데 팀 해체되고 나니까는 제일 싼 방을 얻어서 나간 게 사원 옆에 있는 서민 아파트.
5층 건물에 3층 원룸 두 개 헐어가지고 예배당이랍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걸 못 면했어요. 거기 하고 있는데 돗자리 깔고 요만한 선풍기 하나 준비해놓고는 밤에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름은 베델타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지어놨는데 성도 없이 주님과 저뿐이네요 주님과 저뿐이네요 하면서 낮에는 종일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환영해주는 사람 없는데 전도 다니고 밤새도록 또 새벽까지 울고 그거를 한 달 넘게 거진 다 두 달 다 돼서 철결신자 얻은 날이 93년 2월 아니 3월 21일 2월 15일부터 기도했으니까 그날이 교회 창립 기념일 그래도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성도 첫 결신자 어떤 성도는 지금 소식이 끊겼고요 이사를 여러 번 가는 바람에 나중에 연락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믿었던 가정이 지금 벌써 3대가 저기 장모님까지 전도를 했었으니까 뭐 4대였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3대가 잘 믿고 있고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집사되고 장로님 돼갖고 저 이렇게 비우고 올 때 교회 돌보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는데 어쨌건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거 지금 방콕 얘기거든요 건물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 세우자 사람 세우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병 쫓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내보냈다고 했는데 어쨌건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우리 저기 뭐야 다 돌아가실 뻔한 윗셋 할아버지라는 분이 아들 며느리는 한 집에 살지만은 쌍둥이 집이라고 그 대문은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현관이 달라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이쪽 현관에 그것도 제대로 된 집을 제대로 쓰게 하는 거는 아들 며느리의 조카가 와서 있고 이 할아버지한테는 저 구석에 일꾼이 쓰는 방 그런 방 하나 그냥 할아버지 혼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하도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댕기지 말고 저기 그 집에 좀 가서 그 할아버지 좀 가서 만나래요. 그래서 어떠냐 하니까 뭐 이만저만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첫 번째 제가요.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이 먼저 들었겠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발 벗고 들어갈 자리가 생겼네요. 맨날 대문 밖에서 쫓겨나고 현관 밖에 쫓겨나는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아는 체라니까요. 아,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 정말 심정이 아이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니 그 눈빛이요 아주 내려다보고 거만한 그 눈빛 환자이면서 누워가지고 외국인 여자 아유 뭐 제대로 봐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버지 한 영혼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벗고 잠깐이라도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그분한테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들려주고 정말 찬양 가사에서 힘을 얻을 만한 거 하나님 앞에 도움받으면서 전하고 게 아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놀래 한동안 안 보여서 어떤 사람은 교류가 없으면 돌아가셨나 보다 이랬던 분도 있다가 웬일이냐 그러면 이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고 그리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새벽마다 철야마다 다 오시겠다는데 제가 픽업을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저 좀 부르지 말고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올 만한 사람은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오겠다냐고 그 이유가 픽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이 항공 노선이 아프리카 쪽에서 한국 가는 노선은 어디를 들려서 꼭 경유를 해야 한국을 가는데 방콕에는 그 당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요 선교사 파송장 팩스로 집어넣어주면은 얼마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30%인지 얼마지를 할인을 해줬어요 항공권을 저는 그 멀리서 사역하는 분들한테 늘 빚진 맘이었거든요 한국도 제때 못 가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 교류 있는 분들은 방콕 들려서 가시면 방콕서 한국 왕복은 할인해서 가져가고 태국에 와서 방콕에서 장바 갖고 가세요 아 이거를 제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노선이요 꼭 한방중 아니면 새벽 두세 시 고를 때만 와요 제가 그분들 가끔가다 심부름 다니다 보면 제가 새벽기도 헐레벌떡 들어오기도 바쁜데 이 피가 가면 다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된다고 사양을 하고 그랬던 분이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고 몇 분 남았어요?
3번? 오케이. 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람 먼저 세우자고 제 입으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또 들어야 되잖아요. 저 남부지방의 무슬림 동네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땅을 기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줄 때에는 땅 줬다가 태국에 그런 분이 제법 많거든요. 다 그렇진 않아요. 땅 줬다가 건물 다 짓고 나면은 땅이랑 건물까지 다시 받을 이런 마음으로 땅을 줬어요. 근데 법적으로 서류가 완벽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런 방해 가운데 어떤 때는 실망해가지고 그냥 한국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전화로 저한테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방콕 교회나 제대로 튼튼하게 세우지 한국 가서 한국에 태국인 사역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하지 그게 조금씩 소금씩 솔직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저를 내 몫의 땅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곳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다른 누군가 간다면 저는 놓고 올 마음이 충분한데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 보는 앞에 세월만 허송한 것 같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 동안에 저를 통해서 기초는 세워놔서 베델타이 교회가 종교성에 등록된 교회이고 EFT 소속으로 그 다음에 베델타이 센터라고 이 땅을 받아서 아직까지 제가 그런 방해 가운데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법인체 복지법인체로다가 문교부 아니 내무부 소속으로 했기 때문에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보내주셨던 것이 정말 일꾼도 보내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후임자가 됐든 동료자가 됐든 누구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나눠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 안 돼서 이렇게 두서없는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